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튼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몇 번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배는 곧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거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즉 그 열매에 대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많이 수확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함께 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다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죠. 우리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주이시며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열매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바로 열매의 성장을,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홉 가지 열매를 세 가지 단위로, 세 가지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세 부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나타날 때 동일하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 성품이, 이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특별히 나타나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대표적인 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용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은 용서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희락. 희락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 나타나는 찬양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희락입니다. 화평은 주로 그 평안과 또 분리됐던 것이 하나로 연합되고 합쳐지는 조화, 이런 의미를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도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여덟 가지 이 열매들도 다 사랑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랑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솔직하게 다 대응하고 대응한다면 아마 맨날 싸움 박신만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오래 참음은 이건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행해도, 어떤 나쁜 짓을 행해도, 어떤 비난을 해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 참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비, 자비는 뭡니까? 자비는 선함과 유익함, 친절, 용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양선,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 순결한 것, 경건한 것,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됐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하게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부분, 우리의 내적으로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모습은 일시적으로 열심히 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성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그것은 곧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러한 성실한 모습을 굽히지 않고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죠.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그러한 일을, 선한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마음. 온유는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해요. 저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예, 아닌 것 같은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부드러운 남자가 아니죠, 저는. 좀 더 부드러워야 돼요. 좀 더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온유하지가 못해요.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 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절제, 절제는 자기 통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금할 수 있는 이러한 자기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 욕망을, 자기의 자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절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상세하게 각 부분에서 상세한 설명은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들이, 이것이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어떤 모습들일까요? 그 우리가 여기 말씀에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이렇게 악한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러한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성령의 열매와 대비해서 저는 이것을 사탄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열매 반대되는 것은 사탄의 열매예요. 이런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사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의 목적은 그 근원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아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 열매로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시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기대해서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엉겅퀴 나무인데 무화과를 기대한다고 해서 나옵니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데 좋은 열매가 맺히겠어요? 나쁜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면 좋은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데 좋은 열매 맺히겠어요? 가식적으로 잠깐 동안은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데 나쁜 열매를 맺어서 되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 나는 나쁜 사람이야. 스스로 자학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말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쁜 열매, 좋은 열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가 악한 나쁜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나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사람인데 나쁜 열매가 나타날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좋은 사람이면 좋은 열매가 맺어야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쁜 열매가 가끔은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여기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나무가 나쁜데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어떤 사람으로 비유해 있습니까? 하나는 나쁜 나무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선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모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이 세상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됐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무슨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선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로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오고 악한 열매가 나온다. 그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여기시기도 한다는, 근심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독사의 자식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서 산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독사의 자식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살펴보면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이, 여기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듯이, 그리고 너희 지체를 사탄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준다는 것은 사탄의 무기로 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사탄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곡식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야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처럼 착각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정욕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믿고 인식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가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열매의 목적 중에는, 열매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계속 그 식물이 번성하고 또 계속 그 씨가 퍼뜨려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 역할은. 바로 우리 성령의 열매도,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거두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번성하고 발전되기 하기 위해서 열매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씨앗을 뿌리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번성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92편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랬어요. 또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여기 이 종려나무가 바로 이 번성함을 의미합니다.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각 벽과 들어가는 문 많은 곳에 이 종려나무를 새기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번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열매를 맺히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또 뭡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제공하죠. 열매를 먹죠. 여러분 과일 많이 먹죠. 그죠? 열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역할도 하지만 이게 많은 동물들에게 이 먹을거리를 제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역할도 먹을거리를 제공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서로 나누고 교제할 때 우리 영적으로 풍성한 양식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화평하고 또 오래 참고 또 우리가 서로 충성스럽게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며 교제하며 함께 또 예배드리며 이러한 모이기를 힘쓰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 이사야서 5장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두지 못하게 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그 농부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주님은 농부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 부분에서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비유가 상당히 여러 부분 나와요. 특별히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해서 포도원을 그 경작하는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을 또 포도원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2절에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하나님이 농부가 돼서 심으시는 그 포도나무는 보통 나무겠어요? 나쁜 나무겠어요?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으시는데 어떤 걸 심겠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그것도 극상품으로, 극상품이라는 표현이 아주 좋죠.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로 여러분을 보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극상, 가장 높은. 여러분 극상품들이에요, 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혔어요? 극상품이 안 나오고 들포도가 맺혔네. 들포도 먹지도 못하는 거. 아, 농부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극상품 포도나무만 심은 것이 아니라 여기 또 그것을 극상품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은 망대를 세웠고, 망대를 왜 세울까요? 짐승이 와서 막 헤아리거나 이 포도나 포도밭에 이 작은 여우가 아주 다 휘젓고 다니면 엉망이 되어버린대요. 그러한 짐승들이 들어올까봐 망대를 세워서 지킵니다. 그리고 또 술틀을 팠다. 그것은 좋은 극상품 포도로 이제 술을 담그기 위해서.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포도물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좋은 포도원 관리에다가 망대까지 세우고 다 준비했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극상품 포도가 맺히도록 환경을 조성을 다 하고 지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비유하신, 이스라엘에 비유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비유하셔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왜? 극상품 포도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들포도가 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완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완벽하게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완전히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 없게 하시는 완벽한 보호장치를, 망대를 세우시고 보호장치를 다 해주셨어요. 무엇이 부족해요? 더 부족한 게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 우리가 왜 그런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는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가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꽃이 피면 이제 열매가 맺힐 때가 됐죠. 그때는 이 작은 여우가 살살살 들어와서 포도밭을 다 망쳐버려요.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망대까지 세운 거예요.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자. 우리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아요? 이 작은 여우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작은 여우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열매 맺히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많은 고난을 받게 하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의 길을 막았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사탄이 작용하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이런 그 사탄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 우리가 자칫 잘못 우리 자신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비유에서 주님이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근데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 또 뭐라 하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했습니까? 바로 세리를 의롭다 했어요. 왜 죄인을 왜 의롭다고 했죠? 세리는 죄인이에요. 자기도 죄인이라고 그랬고 바리새인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얼마나 의인이에요. 뭘 잘못했어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잘못한 거 여기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도 안 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착착 드려요. 얼마나 모범적인 종교인이에요. 근데 왜 그렇죠?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의 결론은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 자기는 자기의 나는 잘못 없는데 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 다른 사람 많이 비방하죠. 와, 뭐 정치인 누가 그럴 수가 있는가. 믿는 사람이 또 그럴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다른 죄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 괜찮아요. 그걸로 끝난다면. 문제는 그 죄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그 죄인은 죄인이죠.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른 사람, 우리 나쁜 짓 하고 다른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죄인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고 나는 의인이다. 저 사람보다 나가 훨씬 낫다. 나는 괜찮아. 저 사람들은 죄를 받아 마땅해. 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예요. 그런 죄를 지적하고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만약에 이랬더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도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했다면 이 바리새인은 아마 비난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틀린 것이 아닌데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나는 저 사람의 잘못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떳떳해. 저 사람은 비난을 받아 마땅해. 정죄를 받아 마땅해. 처벌을 받아 마땅해. 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리 보세요. 세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자백하는 마음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 의의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열매인 것이죠.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나온 이야기인데 일본군이 그 태국 미얀마 그쪽을 침공해서 그쪽에서 전쟁포로로 미얀마 전쟁포로를 잡아서 일본군이 그 철도를 건설하는데 용역으로 이를 이제 투입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미얀마 포로들이 집단으로 이제 수용당해서 그 철로 건설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그 일본 군인이 삽으로 일하는데 그 삽 도로 다 반납해야 되는데 삽을 쭉 세어보니까 한 개가 모자랐어요. 누가 이 삽 잊어버렸어? 누가 훔쳐갔어? 범인 나와 하고 다 저녁에 불러 모아놓고 운동장에 불러 모아놓고 호령을 칩니다. 응? 당장 안 나오면 죽일 듯. 그러다가 진짜 안 나와? 안 나오면 총을 쏴 죽이겠어? 안 나오면 앞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한 명씩 죽일 거야 하면서 총을 장진합니다. 진짜 죽일 자세였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진짜 이제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부터 쏠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총으로 때리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 사람 결국은 그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알고 봤더니 다시 쉬어봤더니 잘못 센 거예요. 삽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일본군이 잘못 세어봤기 때문에 잃어버린 줄 알고 그랬어요. 이 사람 아무도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왜 나갔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가면서 가만 보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데 진짜 앞에 사람부터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냥 그는 다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전우들은 아직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저 전우들을 대신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나가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좀 더 며칠 더 산다고
또 지금 죽는다고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 친구들은, 저 전우들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나가서 억울하게 죽으면 다 지옥 갈 텐데 나는 좀 더 살아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가도 된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자원해서 뒤집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여러분 다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런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성령의 열매가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과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영의 생각을 하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러한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사탄이 그러한 우리 속에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바로 성령의 생각과 반대되고 바로 원수,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갑자기 1억 원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성도님들은 원래 신령해서 그까지 1억 원도 별로 안 기쁘신 분이에요. 그러면 천억 원이 주어졌다. 그러면, 아, 그래도 안 기쁘신 분이에요. 야, 역시 신령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돈이 좀 생기면 기쁘죠? 좋은 학교에 합격되면 기뻐요. 기뻐 날뜁니다. 좋은 직장에 합격해도 기뻐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만큼 기뻐합니까? 좋은 직장에 합격했을 때만큼 기뻐해요? 돈 1억 원을 벌었을 때만큼 여러분 기뻐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아직도 돈에 있는 거예요. 연인의 가치관은 아직도 돈에 더 중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 비교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의 영적인 가치관에 더 큰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1억 원 이상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우리 진정 영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가치관이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저부터도 이러한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변화는
우리가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조금 변화돼서 개선이 됐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옛사람 육의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농부들은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 여우를 잡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 맺히지 않는 가지들은 잘라버려요. 우리 속에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죄를 잘라버리고 악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육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에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힐 때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편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거만한 자죠. 교만한 자죠.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죄를 잘라내고 교만을 잘라내고 악인의 꾀를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럴 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해서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죠. 비록 이 세상에 관해서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 물질로 형통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정말 불쌍하신 분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난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아무 소유도 없었어요. 그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이 세상 물질로 인한 형통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진정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비록 다른 전우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매를 맞고 죽은 그 병사처럼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고 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외워보겠습니다. 다 외우셨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목적은 그 근원을 얘기해주고 또 신분을 말해주고 또 번식하고 번성케 하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제공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좋은 열매라고 그랬죠. 그런데 좋은 열매 갖고는 부족해요. 뭐라고 그랬죠? 극상품 열매. 여러분들은 극상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세우셨어요. 극상품인 여러분에게 극상품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극상품 열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열매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죠. 그 사탄이 뭘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우, 작은 여우. 다시 따라합시다. 작은 여우를 잡자. 우리에게 작은 여우가 스며들 때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탄이 한 것이에요.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죄인을 미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한 사탄,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가지치기.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영의 생각을 하고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사모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